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흐름이 뭐 그렇게 뭐 지금 나와주고 있진 않습니다. 즉,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지금 방향성을 딱히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로 갈지, 아니면 아래로 갈지, 예? 아직 알수 있다 없다?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예, 아직 뭐 어쩌라는 거야, 그죠? 예, 뭐 어떻게 뭐 한다는 건지, 뭐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건지, 예? 도대체 뭐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있다 없다?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예,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도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을 보면서 분명 움직이시겠죠.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스페타시스가 좋은 종목이니까 매수해야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에? 뭐 이거 좋으니까 그냥 매수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 개인 투자자 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스마트해요. 굉장히 스마트하시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인가? 에? 지금 무슨 일인가? 지금 뭔 얘기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난 지켜보고 움직이겠어 라는 심리가 보다 더 강한 거예요. 예. 왜냐면 결국 이 구간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일단 지지 구간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지지 구간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지지 구간이 깨지지 않다 보니까 지지 구간 안 깨졌어. 든든하게 뒷배는 받쳐지고 있어. 그렇다고 위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아.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좀 지켜보지 뭐. 약간 이 심리, 이 심리입니다. 예, 그러면 이 종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올라가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올라가면 만사 오케이, 장땡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 장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들이 많이 타 있으면 타 있을수록 이거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잘안 올려줘요. 잘안 올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들 털어내야 돼요? 안 털어내야 돼요? 개인들 털어내야 되죠? 개인들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싸리 시세를 얼렁 주는 거예요. 시세를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시세 주는 거예요. 주면서 차익 실현, 즉,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방법은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개작살 내. 시장, 네? 종목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겁니다. 주가 갑자기 팍 떨구면 어때요? 물론 이 와중에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추가 매수해야지. 라고 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말이 매수지, 이거 하다 보면 어때요? 응?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버티는 사람 있다 없다? 있어요.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 버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그냥 흔들어 버리면 정신 못 차려요. 정신 차리기 진짜 어렵습니다. 예, 정신 차리기 진짜 어렵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항상 올라가면 팔짱 끼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응?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냥 나, 그냥, 나 그냥, 뭐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존버해야지. 그거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돼요. 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올라간다면 어떤 식으로, 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다 해두셔야 돼요. 네. 머릿속에 생각을 다 해두셔야 됩니다. 올라가면 만사 오케이는 맞아요. 예, 올라가면 만사 오케이지. 뭐 주가 내가, 주식 투자 내가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 하는 거지. 내가 떨어질 거 생각하고 투자하나? 하지만 우리는 어떤 투자자? 아, 매우 현명한 투자자. 예, 아주 매우 현명한 투자자. 예,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봐야겠죠. 예, 그게 결국 뭐다? 내가 시나리오를 세워둬야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이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다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반도체. 오늘은 누가 대장 먹었어요? 오늘 한미반도체였어요. 한미반도체 지수 편입 이슈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 좀 계속적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인데, 아직 뭐 지켜봐야죠. 계속 최근에 반도체들은 순환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스페타시스가 추가적으로 위 혹은 아래로 움직일 때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그 시나리오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스페타시스로 지금 이스페타시스로 손실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투자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로 손실 중이면요, 주식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냉정하게. 대부분 아마 수익 중이실 거기 때문에. 예. 대부분 수익 중이실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부분 수익 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대로 움직이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욕심, 좀만 더 올라가면, 여기까지만 좀만 더 버텨볼까? 그런 거 없어요. 조금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도주 체험에서 오늘도 수익을 내면서 3거래일 연속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인성정보란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인성정보란 종목으로 수익을 냈고, 3290에 사가지고 종가에 다 팔아버렸어요. 4% 좀 넘게 나왔는데, 이거 만약에 욕심내고, 내일도 더갈것 같은데 라고 해서 갖고 있었으면 지금 시간에서 4% 마이너스 두들겨, 그대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주식하면서. 아시겠죠? 챙길 수 있는 수익은 꾸준히 챙겨 두고, 만약에 손실 중이다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시나리오 세우고 연구를 하고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또 수익 낼수 있으니, 매일매일 단기 종목들로 수익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